그다음에 사람의 그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삼황오제시기를 표현합니다. 자, 삼황오제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표현된 내용이냐면은 주역에서, 주역 개사전에서 공자가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학사를 거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유학사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질서나 통치 행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는 그 덧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서경에 근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서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서경의 그 우서입니다. 서경의 그네 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네 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임금 시대, 그 다음에 하은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라, 자, 은나라, 주나라. 이건 여러분들이 유학 공부를 한다는 이상에서는 주가타기 하나도 공부를 하셔야 될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외우게 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라고, 여기 지금 어차피 다 나올 겁니다. 아까 천자문에 있는 제3절에 있는 저 내용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두면은요, 어디 가도 그 빠지지는 않아요. 기본기가 잘 닦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인삼재에서 1절, 2절, 3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의 핵심 근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유학하고 여러분들 유학이라라는 말하고 한학이라라고 하는 말 조금 차이를 좀 두셔야 됩니다. 제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백가의 가장 으뜸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 전국시대, 아, 춘추시대, 전국시대 때는 유학을 그냥 유가학을 해서 제자백가의 하나로 두었지만은 이후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최고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근거가 바로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데요. 요즘엔 유학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로지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한학이라고 하는 거냐 한문 글께나 좀 해가지고 글이나 좀 이게 번역이나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읽어주고 읊어주는 이 정도일 뿐이지 요 수준을 넘어서 한학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원래 한학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치학이죠. 유학은 통치학입니다. 그 예전 앞에 조선시대까지 유학자 그러면 유학자는 곧 뭐예요? 정치인이죠. 한 나라의 대부가 되고 임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벼슬 자리 없으면 에이 뭐 공자가 하신 말씀 있죠. 곡괭이 침지라도 800개를 베고 그죠? 자고 그러니까 반소사 거친 밥과 그죠? 그 반소사 거친 밥을 먹고 그다음에 곡괭이 침지 팔 굽히고 800개를 해서 잠을 자더라도 낙제 기중이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자, 내가 벼슬에서 세상에 도를 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에이 그냥 걷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내가 벼슬 자리 어떻게든지 간에 도를 펴려고 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지도 않을 거고 어쨌든 벼슬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벼슬 자리 연연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쓰이면 말고 안 쓰이면은 그냥 뭐 그죠? 안 쓰이면 녹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도 허름할 것이요. 뭐, 집 하나 변변치 못할 거니까. 그래서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배워가지고 도를 세상에 펴는 게 바로 유학입니다. 최소한 세상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다라고 언급이라도 해야 되죠. 요즘에 그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통탄히 여기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한문 좀 알아가지고 그걸로 밥벌이 수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뭐 한, 뭐라고 뭐 표현하면 되겠죠. 진정으로 유학자가 없는 세상입니다. 유학에서 다루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은, 그죠?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고 기다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냥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뭐에 나가고 나가고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참 유학이 없어진 세상에서 유학이라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학을 잘못 이해하고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유학은 철저하게 생활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정치를 잘했고 만약에 정치로서 실현 못하더라도 혼자라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유학의 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도 실천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하고 비슷해지냐? 잘못하면 이제 도가하고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도가하고는 또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옛날 성인의 역사를 다룬 것이 공자가 이제 정리했던 책이 이제 서경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역사책들을 간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쓴 건데, 우서, 하서, 은서, 상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4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나라냐면은 순임금이 다스리던 나라를 우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 순임금이 그럼 먼저 뭐부터 기록을 하냐면 앞서 자기 앞에 있는 요임금의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요전편입니다. 자, 요전편과 그 다음에 순전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우모편. 대우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그요 시기 때 순임금에서 발탁받아가지고 요임금이 아직은 계시고 순임금이 섭정할 때 발탁받아서 9년 홍수를 다스린 사람이 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임금한테 권력을 이양받는 분이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우가 바로 순임금한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신하로서 가난한 말들을 적어둔 내용이에요. 물론 순임금도 우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요모가 됩니다. 고요라고 하는 신하가 있고요. 신하가 바로 순임금한테 가난하는 말들, 그 다음에 익직편이 있습니다. 익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산택을 불러, 그러니까 이 우가 치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아직 막 초목들이 무성하니까 그 산택을 태울 건다 태우는 사람이 바로 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한 사람이 후직입니다. 그래서 익직편이 있습니다. 모가 들어가 있는데 모는 현재 제목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합쳐서 뭐냐면 이전 삼모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전편과 순전편을 두 개의 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걸 법도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이라 표현했고요. 이거는 자, 세 사람, 실제는 네 분이죠. 그래서 네 사람의 자, 삼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 삼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나라의 그 역사고요. 그다음에 하나라의 역사, 은나라의 역사, 주나라의 역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성인지도에 3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다루고 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도 정치가 맹자로 표현하자면은 왕도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제3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석경으로 표현하자면 석경 근데 요전편 순전편인데 이 앞선 시기가 없죠. 앞선 시기인 바로 누구냐면은 복희씨, 신농씨, 황제 이런 분들이 빠집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주역의 개사전이죠. 주역의 개사전에서 공자가 옛날 문명 시대를 쭉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하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옛날에 복희씨라고 하는 분, 그죠? 개사 상전. 개사 상전에서 공자가 인류 문명의 발달 단계를 13단계로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 13단계를 둔데 맨 처음에 누구냐면 복희씨가, 그죠? 복희씨가 바로 천하를 다스리면서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구불에서 땅을 보면서 두루두루 천지자연의 이치를 보고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뭐냐면 1년 12달이라고 하는 책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굉장히 흠모했느냐면은 공자를 흠모하신 분입니다. 제가 혹시 진수의 삼국지 읽어보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종효전 찾아보고 이왕이면 삼국지 위지 우리 동이전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위지. 한 분도 안 읽으셨나요? 책 번역돼서 한세 권인가 다섯 권인가로 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위지라고 하는 우리가 삼국지 그러면은 누구만 알아요? 누구죠? 유비만 알죠? 유비보다 더 유비는 그저 한나라 이 촉이고 실제적으로 삼국시대 가장 최고의 나라는 바로 위나라입니다. 이게 한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예요. 이런 말에서 이제 조조의 아들인 누구예요? 조조의 아들이 누구예요? 조비죠. 천자문 공부하면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아버지는 그윗 땅의 제후로 봉토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조비가 나중에 위나라
문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한왕조를 그냥 없애고 자기가 이제 위나라의 천자다라고 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 시기 때, 요 초기에 쓰여진 것이 바로 천자문이라 그랬죠. 종효가 뭔가 이제 역모죄의 연루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종효가 글을 잘 짓고 또 조비도 워낙 뭐 글에 대해, 문학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글을 올려서 사면을 받은 것이 아마 천자문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비 모르고 위문제 모르고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이 그래서 위지라고 하는 삼국지 가운데 삼국지 연이 아니고요. 우리는 삼국지 연이만 알고 통해서 보는데 삼국지라고 하는 정사 삼국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위지 가운데 우리 옛날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동이전에 보면 자, 동이족 사람들은 흰옷을 하얀 흰색을 즐겨 쓰고 그래서 금보다도 뭐 은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술 마시고 놀기를 참 좋아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이족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제사를 많이 지니까 봄이 되면은 뭐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데 맨 입으로 아니라 그랬죠. 뭐가 필요하다? 술. 그냥 곡식의 기준 술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그 다음에 그 음식 올린 건 안주가 될거 아니에요. 제사 다 지내고 옛날에는 그술 잔치하는 거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 없으면 잔치를 원칙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절별로 달별로 맨날 제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사람들은 술 마시고 참 놀기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래하기죠. 술 마시면 또 당연히 또 뭐해요? 노래하죠.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걸참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게 위지 동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한편 작은 편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종효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종효전을 읽어보면은 어떻냐면은 천자문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있다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읽고 확인을 하시고요. 천자문의 저자는 원저자가 종효라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종효가 쓴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이 당시에 후한 말기, 그죠? 한나라 말기, 그 다음에 삼국지 초기에 이게 전국이 어지러워지면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때요? 뭐가 발달하죠? 세상이 어지러우면. 자, 요즘 세상 살기 참 편한 것 같은데 어때요? 불안하죠? 앞날이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던가요? 유언비어는 옛날이고요. 유언비어가 올해 더 극성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저거 나오면은 이런 유언비들이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유언비어는 더 극성입니다. 왜냐면 정보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선별 능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많아져요? 세상에 천하에 많아지는 거, 교회, 절. 그냥 종교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뭐 점집들, 그죠? 이거 다 합치면은 뭐 몇십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종교 인구 합치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횡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말기 때 한나라 말기 삼국지 초기가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의존해야 되겠죠. 이 당시에 의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점입니다. 점. 그죠? 그 점에 대해서 크게 또 한몫하는 것이 이른바 주역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초점, 주역점, 그러니까 시초점이라고 하는 게 주역점이다. 그다음에 거북점, 뭐 별하별 점들이 나오고 조금 이제 유식하다가 배웠던 사람들은 어쨌든 유학의 최고봉이 주역이기 때문에 주역에 굉장히 그 심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런 게 꼴보기 싫고 그게 이제 나중에 춘추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니까 이건 지금 한나라 때입니다. 춘추 시기 때 주나라가 망하고 나라 전국이 어지러우니까 맨날 점이나 보려고 하니까 공자가 이게 꼴보기 싫어가지고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죠. 이거는 철저하게 군자의 수신의 학문이다. 그래서 전체의 괴상을 읽고 군자는 이로써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학이자 제왕학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 주역을 정리하면서 공자가 인류 문명의 발달 단계를 쭉 표현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복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바로 주역의 근거를 해서 천자문이 쭉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제가 제1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역의 근거에서 쭉쓴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초기에 그래서 제가 주역의 기본적인 8궤도 얘기했고 또 복기씨가 궤를 그리고 이으면서 이어서 뭐냐면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를 모르고는 또 주역의 글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8궤도 쭉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다 까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동영상 보고 열심히 열심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린 익혀야 될 책무가 있죠. 왜? 익혀야 될 책무가 어디 없어졌네.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죠? 태극기가 분명히 음양과 팔괘 가운데 사괘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맨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지 말고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저기다 우리가 경례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건 알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 안 하고, 자, 이제 10분 쉬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